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바꿔서 유튜브고 국내에서 발매하자마자 빨리 품절됐던. 한국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드문데. 와 제가 방금 가방을요 확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뭐야 이게? 저는 이제 일어나서 지금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건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이것은 파리입니다. 아, 개선문 오 샹젤리제. 알리익스프레스에 부스가 있다고 해서 보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삼성 부스도 있어요. 삼성.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파리에서 만났어요. 맞아요. 저희가 한국이 아니라 파리에서 네. 만났어요. 여기서 에스프레소를 시켰습니다. 에스프레소 드시는 방법 잘 모르시나 봐요. 다 때려 넣으세요. 오 맛있어요. 짠. 제가 어제 또 역도 경기를 봤기 때문에 역도의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드릴게요. 디저트도 많아요. 많아요? 많진 않네. 이게 약간 미래지향적인 AI를 기반으로 한 쇼핑을 할 수 있게 만든 부스라고 해요. 어? 이게 제 얼굴인가 봐요. 불호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는데 알아들으시나요? 느낌, 필. 오 생각보다 괜찮은데? 자유시간이 됐는데요.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은 그랜드팰리스라고 현지인 말로는 그랑팔레라고 부르는데 저기가 펜싱 경기가 열렸던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금메달이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고 인기가 굉장히 많고 자리도 몇 개 없었기 때문에 티켓값도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아주 의미가 깊은 곳에 왔고요. 제 지금 뒤에 보이는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저게 올림픽 성화예요. 지금 왜 이렇게 낮게 떠있냐 하시면 낮에는 내리고 밤에는 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바로 샹젤리제 거리예요. 오 샹젤리제. 뒤에 개선문. 오. 저쪽은 올림픽 굿즈샵입니다. 지금 굿즈샵을 구경을 하러 갈 거예요. 굿즈는 또 못 참지. 제가 또 굿즈 광이거든요. 종류가 진짜 많고 엄청 넓어요. 이게 30만원? 여기는 의족을 하고 있는 프리즈. 여기는 일반 프리즈. 와 이거 가방인데 너무 귀엽죠? 이거는 45유로. 오 이것도 탐나는데? 이거는 60유로. 키링이랑 귀여운 티셔츠들이 엄청 많아요. 귀엽다. 이거 살까? 이걸 아니면은 요거. 네. 오 이거 귀엽다. 이게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옷 대신에 받는 포스터인데 요게 다 나갔어요. 후드랑 바람막이. 이 볼캡도 귀여운데? 영롱한 스노우볼. 어 여기 포스터가 남아있어서 여기서 득템했어요. 두 개를 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숙소에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고 밥을 먹으러 나가볼까 합니다. 안유. 여기는 앙리 4세의 기마상에 있는 곳인데요. 왕에 대한 정보는 시시기를 참고하세요. 저는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 와있는 다리가 굉장히 유명한 다리인데 홍대포 다리에 있어요. 여기가 세느강이에요. 오 이거 보여요 여러분. 너무 예쁘죠. 철인 3전 경기하고 구토하는 곳. 하하. 저희가 밥을 먹으러 온 곳은 파노 1988. 파리가 또 쌀국수가 맛있다 그래서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침착맨님 방송을 봤는데 보본이라는 게 진짜 맛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궁금해서 베스트셀러 쌀국수랑 보본을 하나 시켰습니다. 파리에서의 파리. 자 이렇게 메뉴가 나왔는데요. 얘는 보본이라는 거고 얘가 쌀국수인데 얘를 뿌려갖고 섞어 먹는 거라고 합니다. 확실히 그 말은 좋아요. 되게 좋아요. 나 멸치라면서 이거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간장 베이스로 한 비빔면이나 샐러드 파스타 같은 느낌이 들어요. 콜라를 시켰는데 이렇게 올림픽 에디션이에요. 밥을 먹고 있는데 그렇게 길거리 말을 타고 지나가고 계세요. 너무 신기해요. 자 맛있게 밥을 다 먹고 이제 LV 드림이라는 루이비통 카페에 가고 있어요. 짜잔. 아 여기서 산지 포토존. 이렇게 루이비통 케이스에 올림픽 성화가 있어요. 올림픽을 할 때 이 케이스를 열어서 이렇게 성화를 꺼내잖아요. 와 완전 럭셔리. 이게 뭐예요? 써 있잖아요 가격. 775,77,500유로. 계산이 안 됩니다. 너무 비싸서. 어 너무 귀여워. 여기에는 이렇게 루이비통 초콜릿들이 있어요. 우와 신기해 신기해. 이거 봐요 너무 귀엽죠?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여기는 루이비통의 초콜릿 공장인가 봐요. 우와 가방이랑 액세서리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 모자 너무 귀엽다. 커피컵 요거 이런 것도 있어요. 어, 이 골프 치는 분들 되게 좋아하겠다. 이건 뭐지? 다이어리 케이스인가? 이런 것도 쭉 있습니다. 애들 너무 귀여워. 이거 하나 갖고 싶다. 집에다가 이런 거 딱 전시해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집에 두고 싶다고요? 네. 집보다 비싸요 쟤네가. 근데 저 어차피 집도 없어가지고 이런 팔찌들도 있고요. 어? 이 레몬 목걸이 귀엽다. 와우. 아, 이 목걸이 귀엽다. 어, 여러분 이거 너무 귀엽죠? 모자랑 액세서리랑 스카프 같은 거. 루이비통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How much is this?
패키지예요, 박스 포장은 이렇게 되는 건데 선물용으로 좋을 것 같아요. 루이비통 카페에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요. 디저트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이런 거, 초콜릿 같은 거,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마시려고요. 이런 디저트들이 있습니다. 이게 디저트 실물이에요. 생각보다 큰데? 와,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짜잔. 이거 뭐 시킨 거예요? 초콜릿. 초콜릿 거시기를 시켰는데 접시도 다 루이비통 거고 커피 아까워서 시켜보고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시키면 초콜릿이 공짜로 하나씩 나옵니다. 물컵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루이비통이에요. 내부에 이렇게 초콜릿이 엄청 있어요. 안에 초코가 그득그득. 이게 겉에가 약간 빵처럼 생겼잖아요. 빵이 아니라 그냥 생초콜릿? 엄청 부드럽고 시원하고 아주 달달하니 맛있어요. 이 종이 코스터랑 냅킨? 그냥 가져가도 된대요. 그 초콜릿 너무 맛있다. 안에 뭔가 이렇게 부드러운 막 크런키랑 뭐 이것저것 섞여있거든요. 오, 근데 되게 맛있어. 아까 제가 산 초콜릿인데 제가 여러 개를 사니까 큰 백에서 담아주셨거든요. 낱개로 선물을 할 거라고 하니까 작은 백을 또 그 숫자대로 주셨어요. 만약에 여러 개를 사신다면 하나씩 선물할 거니까 쇼핑백을 더 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다 먹고 45분 뒤에 슈프림 매장이 문을 닫아가지고 빠르게 슈프림 매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짠! 한식당인가봐요. 와, 제가 방금 가방을요 어떤 애들이 자전거를 타고 확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뛰어가지고 주작 아니죠? 누가 봐도 가져가려고 하는 모션으로 드라이빙을 했어. 네. 가방 이렇게 목에다가 내 가방이 만만해. 슈프림 매장에 왔습니다. 안쪽에는 촬영이 안 되고 여기랑 여기만 촬영이 된대요. 저기에 매장이 있습니다. 볼 거는 딱 하나 있었는데 안에 귀여운 리트리버가 자고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에는 사람들이 줄 엄청 서 있는데 왜 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줄이 서 있는 거지? 방금 저기 번역기를 돌려보니까 러닝크루 같은 거를 뭐 하는 그런 거래요. 오, 여기 유럽 놀이터입니다. 한국이랑 비슷해요. 모래사장 같은 것도 있어요. 여기에 카라트가 있고 여기 바로 앞에는 스토시 매장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발매한 신발이 있어요. 나이키랑 스토시 콜라보한 LD1000이라는 모델이 얼마 전에 발매한 게 여기 있네요. 반소매 티셔츠도 있고요. 이거 너무 귀여운데? 오, 되게 재질 단단해요. 오, 이거 너무 이쁘다. 이런 기본 티, 이런 거, 이런 니트류도 있고, 이런 키링도 있고, 이런 로고 모자. 이건 뭐지? 키링이 있네요. 귀엽다. 국내에서 발매하자마자 빨리 품절됐던 이런 티셔츠들도 있어요. 이 좀 귀여운데? 이모도 좀 귀엽죠? 굳이 여기 스토시에 와가지고 뭘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크림에서 사나 여기서 사나 비슷비슷하다. 납작 복숭아는 키로당 10유로래요. 난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데 여기 프랑스 유도 영웅이 저렇게 캐릭터로 그려져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여기는 북미 소품샵? 이런 건데 여기에도 지금 매장이 있고 저쪽에도 지금 두 개가 매장이 더 있어요. 따따따따닥 세 개가 붙어 있어요. 한국 분들이 여기 오시면 베개 커버 이런 거를 뭐 또 많이 사가신다고 합니다. 저기 그랜다이저도 있어요. 여기는 뉴컵이라는 편집샵인데 올림픽 세일을 하고 있대요. 이건 10% 조던 제품류도 있습니다. 오, 리버스 모카. 한국에서 못 봤던 이런 신발도 있어요.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막 클리어솔로 돼 있어가지고 귀여워요. 근데 가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는 거랑 여기서 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왕끈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아, 제 꿈에 나왔던 통키덩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스토시 매장에 있었던 이런 티셔츠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이제 리셀샵이라서 좀 더 비싸니까 이쁘다 이거 사야겠다 하지 마시고 근처에 바로 슈프림이나 이런 스토시 매장이 있으니까 그 쪽을 먼저 들렸다가 오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저기 보이는 거는 파리시청인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도 광화문에서 월드컵 같은 거 축구 보고 그러듯이 단체로 모여서 이렇게 경기를 보고 있어요. 여기 또 맥도날드가 신기하다고 하네요. 맥카페가 따로 있어서 디저트 같은 게 엄청 많아요. 참깨빵 모자랑 빅맥 소스랑 막 이런 것도 팔고 있어요. 와, 사람들 엄청 많아. 소매치기 조심해야겠다.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 2만 보는 걸었거든요. 잠시 포토타임. 여유로운 척. 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와, 짠! 여기는 노트르담 대성당인데요. 2019년인가? 그때 화재가 나가지고 저기 뒤에 보시면 아직도 고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원희님이 버킷리스트! 노트르담의 팔인가? 뮤지컬이 있는데 노래를 요 앞에서 부르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셔가지고 호텔에 들어가서 세수도 하고 샤워도 하고 렌즈를 빼가지고 제 심장을 잃었어요. 눈알이 작아졌어요. 지금 밤 한 11시거든요? 사람들은 다 지금 숙소에 들어가서 쉬는데 저는 또 밥을 먹으러 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기 서화가 떴어요. 어머, 출발해. 아까 낮에 가라앉아 있던 게 떴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자전거, 킥보드 이런 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온 곳은 여기인데 남영탁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셰프님이 이 식당을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여기를 한번 와
와봤습니다. 아, 저길 가려고 했는데 재료 소진으로 인해서 끝났다고 하네요. 역시 맛집이라서 그런지 아쉽네요. 저기가 달팽이가 엄청 크대요. 큰 달팽이는 무슨 맛일까 궁금했는데 자전거를 타면서 막 오는데 이 도시 너무 낭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 왜 이렇게 얼굴이 추하냐? 가는 길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서 와우, 아주 풍경이 예술이에요, 예술. 오, 저기 이렇게 피라미드도 있고. 와, 여러분 이거 봐봐요. 쓰레기통이 엄청 커요. 저기에 사람 있어도 진짜 모르겠다. 여기 맥도날드가 있어서 가려고 했는데 맥도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요. 거의 한 20, 30분들을 돌다가 밥이 되는 식당을 찾았어요. 2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진짜 2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음료수를 2시까지 팔고 음식은 11시에 닫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구글에 2시까지 영업 중인데? 안 돼 안 돼요. 가면 빠꾸 먹어요. 로제 와인이랑 샴페인을 시켰는데 저 로제 와인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오늘도 어김없이 달팽이. 피자랑 파스타가 나왔는데 나폴리탄 피자인데 제일 비싼 거고 트러플 파스타인데 이것도 제일 비싼 거를 시켰는데 피자는 안에 동원 참치랑 모짜렐라랑 토마토 소스가 들어가 있고요. 생각보다 안 짜요. 그리고 파스타는 프로슈토 햄이랑 트러플 많이 갈아넣고 저한테는 밍밍해요. 근데 원희님은 굉장히 맛있다고 하시네요. 어제 새벽 6시까지 일행분들을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를 먹고 2시간 잤나? 모르겠어요. 베트남 쌀국수를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쇼마이. 새우튀김? 오늘 또 고분을 시켰습니다. 어제보다 더 맛있어요. 간이 더 세가지고. 혹시 찍어도 되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샹젤리제 거리에 가고 있는데 여기가 루이비통 찐 본매장이래요. 그리고 그 옆에는 겐조도 있고 오는 길에 에르메스도 있고 명품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여기서 루이비통 사는 게 가격이 저렴해가지고 그런지 사람들이 줄을 많이 서 있어요. 샤넬이나 그런 데는 줄 서 있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뭐야 이게? 와, 나 뭐야, 나 지금 사람이 저기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줄 알았어. 와, 디올 매장 위에 이렇게 에펠탑이 있어요. 뭔가 저녁 되면 저기 불이 켜질 것 같아요. 자, 여기 개선문 앞에 왔는데요. 이게 좀 웃긴 게 중앙선을 기점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이렇게 웨이팅하는 줄이 있어요. 이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승리를 기념하면서 이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감흥이 없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커요. 여기에는 애플 매장이 있는데 와, 여기 건축물이 진짜 너무 멋있지 않나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우와. 이쪽은 그냥 이제 애플 매장. 와, 애플 매장 너무 멋있다. 여기가 이제 에르메스 매장인데 저 에르메스가 들어가는 거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가 있는데 당첨이 돼야지만 가족 제품을 구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냥 일반 제품 그냥 살 수 있대요. 이렇게 도로에 보시면 이렇게 자전거 도로가 다 계속 따로 나와 있어요. 꼭 자전거 도로가 없더라도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도로를 막 질주를 하세요. 몽테은이 에비뉴라는 거리인데 패션과 주얼리의 거리라고 한다고 하네요. 지방시 매장도 있고 베르사체도 있고 주얼리? 샤넬 매장에 갔을 때 사고 싶었던 거는 클래식 카드지가 블랙 컬러가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보기가 굉장히 드문데 손님이 너무 많아서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다 사고 있어요. 제 차례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냥 크로마츠 매장을 구경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자, 크로마츠 매장입니다. 숨겨져 있어요, 풀숲에. 크로마츠를 다 봤는데 한국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재미나게 구경을 하고 나왔습니다. 공항으로 가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빠르게 또 자전거를 타고 숙소로 가고 있어요. 우리 동네 같아 이제. 너무 정겨워요 여기가.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저는 이제 한국으로 갑니다. 고양이인가? 우와, 무지개 떴어요. SNS에서 파리가 완전 난장판이다, 막 소매치기 엄청 당하고 오줌 냄새 나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해피해피하고 깔끔하고 너무 괜찮았어요. 다음에 또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면